부산 영도경찰서. 또다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찰이 무언가를 잘못 수사했다며 몇날 며칠째 거친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 영농조합의 출자자들. 경찰 때문에 자신들의 영농조합이 큰 위기를 맞았다며 격앙되어 있었다. 한참 드는 중이에요. 여기도 하면 말려고 지금 나오기도 하고 안에 다쳐야 되는데 통제를 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다 시동을 해봤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가 통제를 빌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먹고 지금 내가 맥시멈이 넘어서 빼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지 말아요. 대한민국 법이 무관하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해? 그게 법이야. 그게 우리 국가의 법을 파기 싫고 우리 손으로 내가지고 국민들 다 죽으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는 피해를 막 피해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경찰만 아니면 수십억, 수백억 얼마든지 이윤을 낼 수 있었다는 이들. 지난해 9월 목이버섯 농사를 목표로 설립된 이들 영농조합의 이름은 인테코라고 했다. 경찰의 엉뚱한 수사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아놓은 전 재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담아 앞길 창창한 영농조합에 출자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조합을 망가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한 혐의점에 의한 수사라는데요. 그렇다면 이 출자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렬히 항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해당 영농조합의 출자자 모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인테코 영농조합의 대구지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대박날 버섯을 생산 중이라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성대하게 거행된 출범식 영상부터 보여주는 지부장. 엄청 많네요. 저분들이 다 조합원이에요. 저 이후에 또 많이 그 후로도 지금 조합원이 700명 첨단 작법이 가능하다는 유리 온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게 다 돼서 여기에 이거 2300피탈인데 길이가 125m라 얼마나 큰데요. 국내 유일의 유리 온실에서 꿈의 작물인 목이버섯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 농장의 목이버섯 재배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주로 탕수육 등의 중국 음식에 고명 역할로 한몫을 한다는 목이버섯. 최첨단 유리 온실에서 황금알을 낳는 목이버섯을 생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인테코 영농조합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출자를 하면 준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원금 보장은 물론 월 8%씩, 연 96%의 믿기 힘든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해준다고 확언했다. 지금 봐요. 1억에 좋다. 1억 20만 잡자. 네. 그러면 천만 쓰면 한 달에 2만 원 나와. 네. 2만 원 나오는 거 150만 원 몇 배고. 빨리 계산해 보이소. 15배? 그렇지. 바로 계산 나오네. 75배야. 이거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농장에서 버섯이 그만큼 재배가 되고 수익이 돼야 주는 거야. 이해가지 이제? 그러면 딴 거 볼 거 없잖아요. 무조건 내질러야지. 그러던 중 경찰의 오랜 내사 끝에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테코 영농조합의 핵심 설립자들.
계세요? 전국 16개 지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끝에 경찰은 이들의 실체에 접근했다. 영농조합보다는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자자 숫자를 빠르게 불리기 위해 소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출자자들은 순식간에 늘어났다. 인테코 영농조합은 설립 7개월 만에 모두 1,060명의 출자자를 모집했고 총 116억 8천만 원의 출자금은 조합 우두머리들에 의해 편취됐다. 조합의 실질 운영자와 조합장 등 4명이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금융권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 유사 수신 행위다. 정식 금융기관도 아닌 영농조합이 연 96%의 고수익률을 확언하고 그를 믿기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을 일정액으로 돌려준다라고 약속하면 무조건 유사수신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불투명한 것이 투자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건 투자금이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투자금을 받아놓고 얼마를 확보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자체가 이미 사기죠. 이러한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로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이가 바로 조희팔. 일명 조희팔 사건은 기업형 유사수신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4조 원대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피해에 3만여 명의 피해자를 낸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이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충격에 빠진 투자자들. 잠적한 조이팔은 사망설이 나도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이 오리무중인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하다고 호소했다. 유사수신은 진짜 소리 없는 진짜 사람을 갖다 탁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워요.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셨잖아요. 저 때문에. 그러니 그게 살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이게 하지 말아요. 그래가 투자를 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 아들까지 끌어들였다는 한 어머니. 두 모자의 피해액은 모두 합쳐 13억 5천이라고 했다. 처음보다 지금, 지금이 너무 절박하고 과일 가게 가면 그 수박 과일이 그렇게 허드러졌는데 그 우리 애기 지금 1학년짜리 그거를 못 사주는 그 마음이 너무 원망스럽고 정말 정말 더 이상 사기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싶어요. 이번 인테코 영농조합 사기 사건도 조희팔 사건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까? 간장과 고추장 도매업으로 평생을 모은 돈을 버섯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72살의 박승철 씨. 자신과 아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모두 600만 원을 출자했다고 한다. 월 8%의 배당금은 2% 남짓한 은행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수익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3월 10일 날에 인테코 영농조합에 600을 투자를 하고 처음 한 달간은 꼬박꼬박 배당금이 입금됐기에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훌륭한 투자처를 발견한 것이 내심 뿌듯하기까지 했다. 100% 믿었죠. 아, 내가 투자를 잘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왜 오라 그러냐 하더만 돈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사 먹으라고 해요? 투자 한 달 만에 영농조합의 우두머리들이 붙잡혀 들어갔으니 이제 자신의 투자금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박승철 씨. 그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예, 나이가 72인데 지금 그 돈 못 법니다. 지금 예. 간장 팔았고 한 박스 도매 돈 3천원 남아요. 그 600만 팔려면 몇 얼마를 해야 돼? 10년 모은 걸 다 없앴어요. 내가 계속 모아야 돼. 날린 돈 생각만 계속 아른거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타들어간다고 했다. 대박 사업이란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아, 말문이 막막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속이는 여자 이만 아이는 죽이고 싶다. 잠을 이걸 딱 그 4% 타고 돈이 안 나오고 중단되니까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한 15일 아파서 병원에 다녔어요. 능결을 맞고. 와,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 같더라고요. 무려 1억 원을 투자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어떻게 좀 배당금을 받으셨어요? 10억도 못 받았죠. 우리가 돈을 넣고 우리가 돈을 넣은 그 임시에도 아마 사고가 날 것 같아. 나면서 우리는 돈을 받은 것 같아. 남편의 명예 퇴직 후 고르고 골라 투자한 곳이 바로 인테코 영농조합이었다. 친구가 좋은데 있다 가보자 해서 갔는데 가니까 거기서 칠판에다 전부 이게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그 하시는 분이. 뭘 어떻게 버섯 얘기를 하죠? 네, 버섯을 하면서 1,000만 원 투자하면 80만 원 준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1차 사업, 2차 산업, 3차 산업, 7차 사업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여기 오기 전에는 차가 없었는데 차를 에쿠스를 뺐는데 양산에서 에쿠스를 빼면서 현찰 주고 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었는데 현찰에서 옷을 사 입었는데 옛날에는 옷은 시장 옷을 사 입을 때는 무거웠는데 지금 너무 비싼 걸 사 입으면 참 가볍더라. 그래서 하루 이야기할 때는 아 정말 사실인가 보다. 우리도 저도 이 돈을 투자를 하면 저렇게 돈을 벌일 수 있겠구나 해서 산 거죠. 옆에서 이렇게 바람을 잡았군요. 그렇죠. 바람 잡은 정도가 아니고 전부가 100%가 다 거짓말이었었어요. 인테커를 상승하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출자자보다 경찰 수사가 억지라고 주장하는 출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기로 했다. 자신들의 농장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너나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람들. 해야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그 안 그래도 지시 오신다고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전국의 조합원이 지금 이제 한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되는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예, 예, 출자하신 분들. 출자하신 분들. 출자자들의 대부분은 노인과 주부들. 잡혀 들어간 운영자들에게 그 어떠한 문제점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사수신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뭐 오 회장님이랑 뭐 지금 조합장님이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럼 이게 다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차가 말거지. 너무 억울하죠. 아무도 내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다 그거는 통장을 보고 나 자살하사 그랬어요 지금. 어려워서. 멀쩡하게 버섯도 생산을 하고 있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다. 일반 중국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급 품질의 목이버섯이라는 것. 농장의 규모와 시설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내가 이제 한번 농사를 한번 가보자 했어요. 시간도 좀 그때 났었고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이거는 진짜 황금 덩어리, 황금 덩어리. 여러분도 보시면 아마 반할 거예요. 불법 다단계 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영농조합이라는 것. 전부 다 사람들 다 폭탄 맞았을 거예요. 아마 벼락 맞은 것처럼. 왜? 지금 우리는 꿈을 심고 있고 그 꿈을 가꾸고 있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뭐 누가 어떻게 됐든 물론 워낙 사기꾼들이 많고 다단계가 많고 사람들 할매 할배들 모아놓고 꽁당꽁당 우에 물 해가지고 밑에 막 크고 그런 회사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래 하다가도 진주라는 건 있잖아요. 조개를 캐다 본 거 안에 진주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영농조합은 제가 볼 때는 진주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데가 없어요. 다 이거 점검을 다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일을 합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따고 네, 전부 가야 되나 벌써 따고 네. 많아요 그 사실 이게 다 우리 나오는 농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만 예, 예. 아무거나 가도 아 이런 농장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농장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로 잘해놨습니다 가보세요 농장에 대한 출자자들의 믿음은 확고부동했다 충청남도 모처에 자리한 영농조합의 농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선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전체 규모를 살펴봤다. 꽤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유리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두 서너 명. 정말로 버섯 농사가 한창인 것일까? 저기 뭔가 있어 지금 영농조합인가 뭔가 해가지고 부산인가 그쪽에서 버스로 올 때 있고 살펴지니 그때 그 조합원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와서 막 지금 막 일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유리 온실은 주민들로부터 평이 좋지 않았다. 옛날에 사약한지 문제가 많았던 건 사약한지 시골 사람들 들켜먹고 구도내놓고 있던 게 이제 사실 이게 유리보다 유리 온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경 재배에 다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버섯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사기꾼들이 모으는 것 같다고. 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인근 부동산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거래가 16억 원 중에 9억여 원이 근저당으로 설정돼 있어 매매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대지라고 했다. 뭐 그때 이야기 듣기로는 전국에 있는 사기꾼들 다 몰려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할 사람들은 시세물 보고 전부 다 돌아가고 시세물 한 적 없이 돈빼려 하는 사기꾼들만 다 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구만. 정말 찾구만. 지역 내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땅.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하고 인테코 영농조합의 농장을 찾았다. 농장 관리인들은 유리 온실을 공개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며 흔쾌히 자신들이 생산 중인 목이버섯을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비닐하우스나 노지 재배에 비해 유리 온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 여름에는 노지에서 너무 더워서 안 되고 장마철도 그렇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안 되고 그러나 유리 온실은 사계절 생육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원래 3개월 단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를 키울 수가 있는데 사회는 아니라도 3회 이상은 키운다는 얘기예요. 버섯 종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첨단 설비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지 속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 대지가 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도 있었다. 특히 아래쪽의 배지의 버섯들은 발육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배지 자체가 썩어 있는 것도 허다했다. 하지만 유리 온실에 대한 예찬은 이어졌다. 근데 국내에서 목이버섯 재배하는 분들 얘기가 국내에서는 최고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분들이. 상당히 부러워하죠. 근데 그대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못 하는 거죠. 전북 익산의 농업 기술원에 자문을 구했다. 국내 버섯 연구가 중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유영진 박사를 만날 수 있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본 결과 유리 온실에서 재배를 해서 성공했던 이야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환기가 된다더라도 이게 온실 효과가 극진하는 데거든요. 지금 이게 온도가 갑자기 샥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 버섯이 티스를 팍 받아요. 쌀말이죠. 소위 말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버섯 재배에는 통풍과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되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환경에서 목이버섯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이처럼 배지를 하나씩 따로따로 키우는 것이 골고루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조언했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유리 온실이라는 외양만 보고 속을 수 있다고 했다. 유리 온실에서 재배한다니까 좀
특이하거든요 이제 지금. 어? 아, 유리온실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 접근하는 거죠. 근데 실은 유리온실은 버섯장은 맞지 않는 이런 장소입니다. 이게 유리온실. 그런데 인테코 영농조합의 유리온실을 지상 최대의 환경이라고 소개한 잡지가 있다. 영농조합에서는 이 기사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출자를 권유했다는데 기사를 실었던 잡지사를 찾아가 봤다. 통상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 잡지인지 문의했다. 이게 일반 판매가 안 되는 겁니까? 판매 안 하죠. 그 판매국에서 예. 판매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받으면 이제 그쪽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죠. 예. 많이 구매를 한 거는 사실이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 자기네들 물건 날리는데 우리는 물건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승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사는데. 광고비를 낸 영농조합의 의뢰대로 기사를 써주고 그 잡지를 영농조합에 대량으로 팔았다는 것.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도 잡지사에서는 알 바가 아니라고 했다. 페이지 내용에서 보면 옛날에도 저 종교의 문제가 있었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걸 본지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모든 기사의 전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개인이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보고 자기네가 조사를 해야지 이걸 우리 보고 조사해가지고 다 갖다가 본인이 어우 이거 여기에 나오면 무조건 투자해가 아니잖아.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투자해가 아니잖아요.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가 돈을 들고 잠적한 뒤에도 그게 사기였던 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테코 영농조합의 투자자들 역시 현재도 모기버섯 농사가 최첨단 작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영농조합은 출자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영농조합을 사전 설계한 이들의 정체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테코 영농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이들은 누구일까? 하나! 서울에 이름밖에 못 나오겠습니까? 하나 하면 인테코, 둘 하면 충성. 하나! 둘! 군대식 정신교육까지 불사하며 금융사기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들. 조가! 시작! 인테코 출근할 때 가방! 우리가 하나 되어 농장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출장을 다 함께 잘 살자고 샤샤! 이미 지난 2009년 1600억 원대 유사 수신 사기를 저질러 4년을 복역했던 오 회장. 출소를 하자마자 또다시 사기를 모의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신분 상승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건의 공범 등과 머리를 맞대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영농조합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구성원 사이의 단결력을 강조해왔다. 인테코 영농조합은 전국에 총 16개의 지부를 조직했고 대대적으로 출자자들을 모았다. 전과 14범의 실질적 운영자 오 씨를 중심으로 그 아들과 각종 전과자들이 영농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지난 2009년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투자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오 씨는 유령 회사를 차려 외환 선물 거래 회사라 속였다는 것. 피해자 3만 명, 피해 금액이 총 1,600여억 원에 이른다. 아, 도망해서 정말 만 원짜리 고소도 쳐가지고 뭐 100만 원씩 이래 자 긁어 모으듯이 이게 재미가 있단 말이야. 이거 또 쉽고. 그러니까 틀만 딱 놔놓으면 돈이 들어오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죠. 마약과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이 사람들은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걸 못합니다. 오 씨 일당은 이번에는 영농조합의 건전한 이미지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영농조합 육성 정책. 발기인 5명만 있으면 별다른 인허가 없이도 영농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얼마나 손쉽게 영농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등기소에서 금세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영농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는 서류조차 등기 시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저희는 그 심사를 서면에 관한 심사밖에 할 수 없고 그 상황이 실제 농업인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등기관의 심사권을 바뀝니다. 아. 확인 절차가 워낙 부실해 등기를 내주면서도 내심 의구심이 든다는 고백도 이어졌다. 저희는 믿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한 100여 개의 영농법 조합법인 설립이 됐어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심사를 할 수 없고 특별말로 시골에는 아마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 갖다가 다섯 명 모아가지고 뭐 우리 농업이나 해가지고 설립하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신청해가지고 어떤 보조 받고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입찰하고 뭐 그런 목적일 거거든요. 대부분 영농조합 법인의 숫자는 육성책이 마련된 2009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수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고 귀마저 어두워진 이진석 씨. 약값에 보태려 버섯 사업에 출자했는데 무엇보다 영농조합이라는 점에 안심됐다고 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농조합이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는가 보다 영농조합이 많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우리 어느 영농조합이라고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영농조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더라도 이것처럼 영농조합이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영농조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영농인은 뭐 나쁜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영농조합이라 하니까. 영농조합이 아니면 제가 무화를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영농조합이 낮아요. 국가에서 공인해준 영농조합을 의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의 맹점을 노려 손쉽게 설립된 인테코 영농조합. 전과자들이 이용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회사에 법률 보면 변호인단이 있어. 우리 자체는 아니고 영란대 갖고 영농법에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 법무부라는 데가 여기에서 40명의 서울 삼성 등의 변호인단이 있어. 우리 조합을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어떻게 된다는 거네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출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다. 예, 믿을 수밖에 없냐면은 그 변호사가 작성한 도장이 찍어진 서류를 비춰주더라고요. 인테코 영농조합에 출자한 돈은 유사 수신 행위가 아니다. 영농조합에다가 출자를 한 거다. 투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 도장까지 딱 찍어줬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아놓았다는 검토문서. 유사 수신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문장이 확인된다. 인테코 영농조합은 이 문서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법률가들에게는 이 문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물어봤다. 이거 일반인들이 이거 읽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친 사람의 의도 속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 복잡한 의견서를 주고 맨 뒤에 중간 결론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지 않냐라고 할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들고 다녔겠죠. 검토서를 작성해준 법무법인 측의 입장. 저희는 그렇게 검토가 안 됐는데 저희 핵심은 원금 부당하면 유사수신행위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분명한 건 원금 부당이 없다 하지 말고 받은 것보다 더 준다 그러면은 그 유사수신행위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였는데 영농조합법인 정관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검토하는 의견은 그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쪽의 문제인데 사실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사실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쪽이 문제인 거죠. 속속 사기 행각이 밝혀지고 핵심 운영자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인테코 영농조합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지금 현재 경쟁사가 없어요. 경쟁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그 농장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농장이 없어. 대한민국에. 희한하잖아. 대기업과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도 홍보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이 지금 이라든지
라든지 대형 식품에서 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거기 한 방 딱 되면 거기는 10만 봉, 20만 봉, 50만 봉씩 들어가. 그러면 자잘한 대리점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농장에서도 같은 이야기. 어디다 삽니까 또? 요게 지금은 예. 여기 뭐 조합원들 뭐 달라는 거 주는데 예. 지금 이제 납품될 예정이고 여기 뭐 예. 뭐 저 오늘 계약했을 거예요. 물론 이마저도 모두 거짓이었다. 아니 저 요청하신건요. 네. 그 인테코 영농조합? 네. 와, 거래 관계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예. 없다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전화가 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래에 대한 뭐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요. 아니, 아예 없습니다. 예예예. 예, 예. 거래 내역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전혀 뭐 계약 사실도 없고요. 네. 예, 그쪽하고 뭐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여기 네. 업체랑은 아직은 뭐 계약을 뭐 아직은 아니라 네. 뭐 만약에 계약 관계라든가 뭐 계약이 진행됐다면은 모르는데 뭐 전혀 그런 단계도 뭐 진행된 것도 없고 뭐 여기랑은 뭐 저희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한 판로가 있다며 출자자들을 안심시켜 온 인테코 영농조합. 지금 출자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버섯을 위탁 판매해 왔다는 영수증들. 그래도 이만큼이나 버섯을 팔았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일 리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버섯의 위탁 판매를 책임져 왔다는 고려바이오는 운영자 오 씨의 아들과 핵심 조력자가 만들어낸 유령 회사였다. 저희가 31개 통장을 분석해보고 정확하게 분석, 금융거래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수익이 1원도 창출이 안 됐습니다. 단, 버섯의 일부 정말 조합원들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조합원들이 사먹은 그 돈을 수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사실 실상 규모나 이 인데코 영농조합의 그런 그 형태로 볼 때는 전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첨단 기술의 유리 온실에서 대박 성공을 장담했던 인테코 영농조합. 출자자들의 꿈은 타들어가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영도경찰서. 조합장 김 씨의 최후 진술. 유리한 버섯이 고려바이오의 선도거래 매물을 통해 판매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는 투자금 모집할 사실 있습니까? 예예. 예. 제자들 속이죠. 왜 그런 거죠? 예. 속인가요? 예. 고려바이오에서 판매하는 버섯 전혀 없고 그죠? 예예. 대량으로 생산된 건 판매세 있습니까? 잠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고려바이오의 선도거래 매물을 통해 버섯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뭡니까? 아, 그거는 저 회장님이 이제 시겠어. 전부 다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조합원들이 다 그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말하라고 시켰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으라고 말했다 그죠? 예, 예. 조직화된 사기 집단이 서민들에게 보낸 달콤한 초대장.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애꿎은 버섯만이 사기 사건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산산이 공중분해된 출자자들의 꿈은 그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기업체들. 그들은 도심 한복판, 우리와도 아주 가까이에 있다. 단돈 한 푼이라도 더 불리고픈 마음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다. 우후죽순 사기업체들이 생겨난다는 일대. 제보자들과 의심 업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마중 나온 업체 관계자를 따라 들어간 곳은 석유를 수입해 대박의 꿈을 이루어준다는 회사.
한눈에 봐도 널찍하고 세련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방마다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뜨거운 열기였는데 제작진도 투자 설명을 들어봤다. 기름을 갖다가 원한 대로 있고 기름을 갖고 있으면 합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돈 안 들이고도 수입할 수 있다며 무조건 투자만 하라는 것이다. 확실한 원금 보장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를 틈타 서민들을 현혹시키는 사기업체들. 크루즈 사업 등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갖가지 명패를 내걸고 은행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2010년부터 3년간 적발된 건수만 해도 1,100여 건. 초기에 후임 투자자들 에 대해 투자 자금을 가지고 미리 투자한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초기에는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그런 경우가 되면 이미 벌써 이 회사는 재산을 은닉했거나 잔여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곳은 지난 5월 덜미가 잡힌 사기업체. 휴대전화 판매사로 자신들을 소개한 뒤 판매 유통 구조를 정확히 알 리 없는 60, 70대 노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2,900명이 넘는 노인들이 평생을 모은 재산, 그리고 자신의 전부인 은퇴자금까지 들고 모여들었다. 그 피해 액수만 해도 무려 500억 원대. 투자자들은 엄청난 돈을 단기간에 불려준다는 말만 믿었다. 여기는 핸드폰 대리점 회사예요. 아, 핸드폰 대리점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맹비를 100만 원을 내면 이득금을 4만 원씩을 내보내줘요. 하루에 4만 원씩? 120%요. 120%? 대수로는 30%.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20만 원으로 불려준다는 것. 초기에는 매일매일 4만 원씩의 배당금을 넣어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핸드폰을 쓰지 않는 한 이 통신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없어지진 않잖아, 이제는. 은행에 딱 100만 원 넣으면 뭐 1만 원밖에 더 나옵니까, 한 달에? 근데 이건 웬 떡이냐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하늘 아래 없다며 교묘하게 투자 경쟁을 부추겼다. 여기서 돈 몇천만 원, 여기서 돈 뭐 돈을 이 오봉에다가 이만큼씩 쌓아서 갖다가 접수를 해요. 그러한 것을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학교 대학자 아들 딸 학자금을 빼서 용자를 왜냐 이렇게 결혼 매일 돈을 벌을 거라는 생각에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 할 거. 또 어떤 사람은 은행의 융자까지, 어떤 사람은 카드 깡까지 현금을 갖고 그래서 현금을 돈을 갖다가 이러니까 줄라락 서서 돈을 갖다 바쳤어요. 사기업체가 투자금을 챙겨 사라진 자리에는 빚까지 내서 돈을 맡겼던 피해자들만 남았다. 73세 나이지만 하루라도 쉴 형편이 못 된다는 박연자 할머니.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도매점에 전하는 등 물어물어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가 나르고 있는 것은 단추 한 봉지. 배달 건당 5천 원에서 6천 원씩 받은 것을 모아 평생 투병 중인 딸의 약값을 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이 날마다 이렇게. 네. 그런 게는 이제 이걸 취하고 빚을 갚는 건가 생각한 거지요. 네. 그런 게 이게 사채 얻은 거야. 이게 사채를 네. 얻으신 금액이군요. 휴대전화 업체가 약속한 배당금이 워낙 높아서 3,500만 원에 사채까지 빌려 돈을 넣었다는 박연자 씨. 3,500만 원.
나연 거지, 나연 거지, 나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갯돈을 타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고수익이라는 말에 붙던 갯돈까지 빼서 투자했다. 100만 원에 4만 원 쓸 정도네. 예. 이게 나는 어쩌면 좋아. 나는 어쩌면 좋아. 나는 너무나 그냥 너무나 이번에 너무나 너무나 속상해. 너무나 속상한 건 나는 50분을 넘어서 아유 말을 할 것도 없어. 그냥 말을 할 것도 없어. 사기 피해자 상담에 주력하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 유사 수신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나날이 그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에서 찾고 있을까? 지금 조이팔 사건, 이제 크게 사건이자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께서는 어떤 교수 공제 사건. 이 단체는 사기범들의 형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조희팔 사건만 보더라도 그 죄값이 어이없게 매겨졌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1조 300억을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가 18,754명이다. 이거는 판결문이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형량이 어떻게 되나? 징역 3년. 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50억에 피해자가 11,975명인데 징역 1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0억인데 벌금 1,500만 원. 예. 이게 실제 판결 난 내용입니다. 판결문이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민생 관련 특히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평균 50대, 60대, 70대 이런 노년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은퇴하고 평생을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잘못된 판단 하나로 가해자들한테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나머지 인생이 없는 겁니다.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도 정말 경제살인이다 생각을 하고 그 직간접적 피해까지 생각을 해서 양형기준법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형은 법률가의 전유 부분이 아니고 국민 법감정하고 일치한다고 봐요. 1,5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을 피해를 미쳤는데 4년 산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앞으로 한 4년 또 1,500억 해먹고 또 4년 살지요 뭐. 아, 또 한 10년 만에 3,000억 무슨 재주로 법니까? 교도소에서 사는 게 낫죠.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형이라는 건 아니 내가 이런 일 하면 아주 큰일 나는구나. 두 번 하면 아주 큰일 나는구나라는 인식이 되는 선에 닿았을 때 우리가 좋은 양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껏 만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보살펴야 할 가족과 살아내야 할 여생을 위해 애써 모은 돈을 어떻게든 불려보려던 사람들. 박 씨 할머니 역시 그랬지만 한순간 사기의 함정에 빠져든 죄로 그녀의 삶은 영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일주일에 뭐 열심히 잘해야 10만 원 받을 때가 있는데 6만 원, 7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달 이자도 못 갚겠네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너무나 힘들어. 꼭 하고픈 말이 있었다며 쪽지 하나를 건네는 할머니. 글을 쓸 줄 모르겠네. 제대로 쓰지는 못했는데 나만 표현을 다 못했지요.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다.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업체. 오늘도 사기업체들은 또 다른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불법 금융사기의 출발점은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손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어리석음과 욕심만 탓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 크고 고통의 시간도 너무나 깁니다. 국민 법감정이 동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